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반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음식인데요. 면이 쌈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런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을 뜨거운 물에 2분 정도 담가뒀어요. 약간 라이스페퍼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느엉맘 소스인데, 요거 피쉬소스랑, 요거 매운 고추랑, 그리고 라임을 넣는 건데, 저는 깔라만시를 넣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이랑 설탕을 넣는 건데, 저는 올리고당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간장 고기고요. 요거는 상추쌈이랑 깻잎, 그리고 요거는 진짜 쫄면입니다. 진짜 쫄면이래요. 요거는 초석장. 자, 몸에 좋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구입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우선은 저는 진짜 쫄면이 궁금합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봐갖고 양이 좀 많이 적네요. 진짜 적다. 면발이 굉장히 탱탱하고, 비빔면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계란 모양,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계란 모양의 후레이크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고기. 이렇게, 쌈. 이렇게 싸서, 느옹맘 소스에. 재밌다. 고추 매운 거몇개 올리고. 뭐지? 식감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쌈처럼 되어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여기다가. 이렇게만 그냥. 오바죠? 이거 진짜 입안에 되게 풍족하고 식감들이 다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쌀국수를 이렇게 면으로 만드시는 걸 그랬지? 쌈으로? 진짜 쫄면에 고기. 이거 너무 재밌다. 고기랑 야채 넣고. 아무거나 싸먹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해산물 넣어도 되고, 새우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약간 집들이 음식 이런 걸로 있어 보이겠다. 쫄면이랑 고기. 이거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 흥분했다. 누엉맘소스는 짭조름하니 달콤한데 저는 네이버 블로그 보고 따라했어요. 재료 사다가 신나네요. 아, 진짜 맛있다. 고기. 고기만 싸 먹어봐야지. 야채랑 같이 먹는 게 맛있네요. 쫄면도 맛있다. 역시 갓도기. 진짜 잘 먹었어요. 와, 맛보단 재밌습니다.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면이에요. 면은 이제 그 쌈처럼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건데, 맛보단 재밌습니다. 그리고 간장고기 너무 맛있었고요. 진짜 쫄면, 갓두기, 양적인 거 빼고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맛있는 비빔면 같은 거였습니다. 누엉맘 소스도 처음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 포털 사이트 블로그 가시면, 많은 분들이 되게 자세히,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도 즐거운 식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오즈 사랑해요.